전남 나주시를 비롯한 전남 지역 시군 4곳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에 선정됐습니다. 지난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에 전남 나주시와 구례군 등 시군 4곳이 선정돼 드론 비행 관련 사전 규제를 받지 않고 관련 장비와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특히 나주시에선 영산강 주변 환경 감시 체계를 세우는 등 과제를 수행하고, 구례군의 경우 불법조업과 산림재난 감시를 비롯한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.